여러분, 제가 궁평항에 지금 도착했고요. 망둥어 오늘 도전할게요. 여기는 잘 잡히는 고기가 별로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을에는 전어랑 망둥어가 잘 나오고요. 지금 오늘은 제가 전어는 없을 것 같고 망둥어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바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조사님들 많이 와 계십니다. 여기는 궁평항입니다, 여러분. 궁평항.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대상 어종은요, 망둥어예요. 지금부터 캐스팅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지렁이. 제가 싫어하는 지렁이죠, 여러분. 그래도 만져야 되겠죠? 제가 장갑을 잊어먹어 갖고 시켰는데, 장갑이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오늘 목장갑 끼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왔습니다, 여러분. 잡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잡았나요, 여러분? 잡은 것 같은데요. 잡았습니다. 여러분, 처치했습니다. 망둥어 잡았죠? 제가 처치했습니다, 여러분. 망둥어 잡았죠? 나이스. 드디어 제가 잡습니다, 여러분. 왜 물어도? 꼭 뱀같이 생겼네요. 그죠, 여러분? 입 벌려봐. 확실히 입질을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탁 건든 다음에 삼킬 때까지 있어야 되네요. 바늘을 완전히 우럭처럼 삼키는군요, 이 망둥어가.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제가 아이스박스 오늘 안 준비했어요. 못 잡을지 알고. 여러분, 잡았죠? 엄청 큽니다. 무슨, 여러분, 뭐 망둥어가. 우와. 35cm 정도 돼요. 무슨 망둥어 이렇게 커요, 여러분? 복망둥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원래? 엄청 크네요, 그죠? 캐스팅해서 또 잡아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한 마리 놓치고요. 지금 한 마리 잡았죠. 또 입질 보겠습니다. 뭔가 보려고요. 멀리든지 오는지 가깝게 해야 오는지. 입질 올것 같은데요, 지금. 맞습니다, 여러분, 입질. 뭐, 멀리고 가까이고 상관없나 봐요. 맞습니다, 여러분, 입질. 잡았습니다, 여러분, 잡은 것 같아요. 묵직합니다. 잡은 것 같습니다. 잡았죠? 여러분, 나이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잡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맞죠? 네. 옆에 망둥어입니다.
이렇게 커요? 네, 지금 봄인데 망둥아 이렇게 커요. 어이구.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대형이네, 대형.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옆에 오신 손님께서 말 걸어 지금 말씀하셔서 아이고. 제가. 많이 잡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제가 여기서 지금 조사님들 중에서 1등입니다, 1등. 이현숙이가. 나이스. 한, 10마리 잡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10마리요. 빨리 넣어가지고, 또 이쪽 볼게요. 아유, 지렁이가 왜 막 자기가 몸을 막 끊어버리네요, 여러분. 지렁이가요, 바늘을 깨는데 자기가 몸을 막 끊어요. 지금 망둥어가 살아서 꿈틀꿈틀 두 마리 다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얘네 생명력 강한데요. 제가 지렁이 만지는 거 싫어하는데 지금 신나갖고 막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마리 잡더니요, 제가 신나가지고 지금 막 끼고 있죠. 쭉 엄청 본 게 제일 나은데. 네, 여러분 지금 오신 손님께서 잘 안 나오는 거 봐요. 네, 제가 제일 잘 잡은 것 같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기분 좋죠? 이럴 때? 왔는데요. 잡았나요, 여러분? 잡은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아, 못 잡았나요? 너무 빨랐군요, 챔질이. 너무 빨랐어요. 다시 담글게요. 아, 안타깝네. 싱싱한 미끼로 마지막 캐스팅 했고요. 지렁이 다 떨어졌어요. 낚시 3시간 했습니다. 만조 2시간 전에 도착해서 만조 지금 1시간 지났어요. 그래서 총 3시간 낚시했고요. 요 미끼 떨어져서 이제 잡든 못 잡든 이제 철수할 생각이에요. 맞죠, 여러분 입질이? 입질 왔습니다. 줄었죠. 잡았나요? 아, 또 못 잡았나요? 에이, 진짜. 아, 너무 빨리 챘다. 에이, 진짜. 여러분, 마지막 캐스팅 들어갈게요. 싱싱한 미끼로 다 갈았어요. 그래서 입질오기 한번 바라봅니다. 제가 오늘 3시간 한 20분 했고요, 여러분. 오늘 조항 망둥어 두 마리 했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